영어권 국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Zip co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IQ. 우편 번호가 IQ보다 중요하다. 무슨 뜻일까요? 우편 번호는 우리가 사는 집을 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환경이 타고난 IQ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한다고 원하는 환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똑똑한 지인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명문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명문 대학을 갈 수 없죠. 누구나 가난한 동네가 아닌 부자 동네에 살고 싶어 하고 못 배운 동네가 아닌 배운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런 곳에서 살 수 없죠. 바로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발전하길 원하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닌 나의 재정적, 의식적, 지식적,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수준에 맞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계단적 성장이 아닌 기하급수적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의 발전에 있어서도 복리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기로 선택하는 곳이 우리가 겪을 경험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 사회적 직위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가난한 동네의 범죄율이 부유한 동네 범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할렘, 후드, 이런 데에서나 강도짓을 당하거나 총을 맞고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총 맞고 죽은 사람은 얼마나 보셨나요? 사업을 해보시거나 서비스직에서 오랫동안 종사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럭셔리 고객층을 상대하는 것이 저렴한 고객층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심지어 음식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잘 사는 동네의 사람들이 훨씬 더 친절한 것을 느낀다고 하죠. 물론 어딜 가나 진상은 있습니다. 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강남 8학군으로 이사가길 원하겠습니까? 그곳에 모든 커넥션과 소스들이 몰려있거든요. 롤렉스와 같은 명품 브랜드들은 지하철에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닌 오케스트라 공연장, 컨벤션 센터 이런 곳에 광고판을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위치에 따른 모든 차이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답을 할 겁니다. 저는 통계적으로는 증명은 됐지만 과학적으로는 진리로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일반화라고 말할 겁니다. 일반화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화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르게 태어났듯 그 인간들이 모인 모든 집단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이해하기 쉽게 인간을 고유의 진동을 가진 하나의 원자로서 바라봅시다. 모든 인간은 그들만의 고유한 진동을 가집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진동수, 의식이 높은 사람은 높은 진동수를 가졌다고 해볼게요. 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낮은 진동수를 가진 필드가 형성될 것이고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곳엔 높은 진동수를 가진 필드를 형성할 겁니다. 낮은 진동수 필드에는 그 낮은 진동수에 걸맞는 현상들이 발현될 겁니다. 강도, 사기, 욕설, 싸움, 부정, 다툼 등 높은 진동수 필드도 그 높은 진동수에 걸맞는 현상들이 발현되겠죠. 발전, 영감, 행복, 번영, 풍족.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싶으신가요? 핵심은 이겁니다.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에 장소의 퀄리티에 있어서의 차이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모든 곳마다 나는 지금 특정 에너지 필드 안에 들어왔다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에너지 필드는 어떤 진동수와 어떤 특성을 가진 곳인가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하며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직장인 시절 몇 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이곳은 어떤 진동을 가진 에너지 필드인가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봤어요. 출퇴근하느라 졸린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아침부터 화난 표정으로 지하철에 탄 사람들, 마약에 중독돼서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혹은 돈을 구걸하는 홈리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지를 했죠. 아, 내가 매일 타고 다니는 이 지하철은 부정적인 의식과 진동으로 가득 찬 에너지 필드구나. 내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물들게 된다면 나도 이 필드의 일부로서 동화가 되겠구나. 빨리 지하철을 벗어나자. 지하철을 예시로 들었지만 당시 제가 살았던 집, 동네, 자주 가던 직장, 식당 등 그 장소의 수준을 빨리 파악하고 나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라며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실행했습니다. 제가 만든 결과에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된 거죠. 내가 가는 술집마다 너무 시끄럽고 어린 친구들이 술게임을 하고 여기저기 욕이 들리고 싸움이 벌어진다면 아, 내가 이런 곳을 오는 거구나. 여기가 이 필드의 수준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배우고 돈을 많이 버세요. 그렇게 더 비싼 와인바를 가거나 더 비싼 레스토랑을 가시면 됩니다. 내 주변에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수준의 필드 안에 위치했는가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상한 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인지 능력. 기억하세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은 본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일단 내가 있는 곳이 잘못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노력하고 돈도 벌고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하면서 더 수준이 높은 필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가 인종차별과 범죄가 난무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제가 작년에 파리에 10일 동안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행의 매 순간마다 어떤 필드에 위치하기로 선택을 했을까요? 비행기는 비즈니스 클래스, 공항과 호텔을 이동할 때는 마이바 리무진, 파리 내에서 이동할 때는 우버 블랙을 불러서 벤츠랑 아우디만 타고 다녔어요. 미슐랭 스타 3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다니고 파리에서 가장 큰 새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가 인종차별을 경험했을까요? 혹은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을까요? 제가 선택해서 갔던 모든 장소와 에너지 필드는 소매치기 범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존재할 수 없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돈이 없고 영어도 못하고 해외 문화도 모르고 누가 봐도 한국에서 온 순진한 관광객이고 파리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값싼 레스토랑과 모텔을 다녔다면 인종차별도 당했고 도둑질도 당했을 겁니다. 파리에는 인종차별자와 소매치기범들이 많아 라면서 투정을 부리지 말고 본인이 그 수준에서 나올 생각을 하세요. 싼 식당이 아닌 비싼 고급 레스토랑, 지하철이 아닌 리무진, 값싼 모텔이 아닌 고급 호텔에 갈 수 있도록 본인을 성장시키세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만나는 연인들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자랑으로만 듣고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반지하 살았었고 지하철 탔었고 비행기 일반석 탔었습니다. 다만 그 낮은 진동의 필드에서 벗어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저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본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환경만 탓하느라 그 안에서 평생 갇혀 사는 게 아닌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환경이 이상하다면 내 의식 수준, 내 진동 수준이 그 정도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본인의 진동 수준, 의식 수준을 높여서 빠져나오세요. 전문 분야를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양도 쌓으면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의식을 높이고 확장시키세요. 그렇게 진동수를 바꾸세요.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기로 선택하는 곳이 우리가 겪을 경험을 결정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 칼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